그래서 이정석 선생님이 콩을 매일매일 먹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암을 이겨낸 항암식탁, 콩을 매일 먹는 비법 어떻게 드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강된장을 드시죠. 너무 맛있죠. 강된장 끓였는데요. 예.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우리 된장은 매주 쓸 때 콩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콩이 무척 많죠. 그리고 강된장을 끓일 때도 조금씩 끓이면은 다 냄비가 타고 말어. 그러니까 육수를 어떤 때는 뭐 사골 육수도 좋고 고기 육수 좋고 멸치 육수 좋고 요새는 그 국물 팩들 많죠. 네. 그런 걸로 해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양파, 호박, 그리고 두부,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된장에 들어가는 게 아까 우리 양택주 형 하듯이 생강이 저는 양념으로 꼭 들어가는 거예요. 생강이 들어가는군요. 생강이 들어가면 이 뜨겁고 텁텁한 맛이 싹 없어지고 생선 고기의 누린내, 비린내, 야채의 풀비린내 다 잡아요. 이 생강이. 그러니까 생강하고 그다음에 산뜻한 맛을 내기 위해서 풋고추를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끓여줘요. 강된장은 차도 좋거든. 예. 그래가지고 쌈을 먹는데 위에 제일 좋은 양배추 쌈 먹으면 죽여. 최고죠. 그래서 이제 강된장을 많이 끓여놓으면 이게 그냥 베랑 안에 찌개 끓일 때도 강된장만 퍼놓고 두부만 넣으면 찌개 돼. 그리고 시금치 넣고 그냥 강된장만 퍼놓으면 북 돼. 아주 쉬워. 된장하고 고추장을 된장 7에 고추장 3으로 냈어요. 7-3. 그럼 진짜 강된장을 이렇게 수시로 만들어서 드시면 덕분에 채소도 더 많이 드셨겠어요. 그럼요. 네. 이걸로 상추쌈도 먹지, 뭐 비트쌈도 먹지, 가진 쌈 채소 다 하고 이걸로 나물 무쳐도 좋아. 나물도 맛있고. 자, 마지막 비법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콩을 매일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송편. 서리태 송편.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송편에 이렇게 서리태를 흠씬 넣고 하는데 서리태를 갖다가 씻어 불렸다가 서리태 소를 넣고서도 꼭꼭꼭 주물 넣으시죠. 그렇게 꽉꽉 주물 넣으면 이렇게 콩송편은 퍼렇게 비치거든요. 비쳐도 안 터져요. 소를 넣고 양손으로 또 저혈당 오면은 이 위암 수술하신 분들 아주 그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당 주스하고 포도당 사탕이 있는데 119 세 번 실려갔어요. 덤핑 현상이 와가지고요. 아니 지금 위절제 수술을 하는 거하고 혈당이 저혈당 된다. 위하고 혈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정섭 씨가 덤핑이 와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덤핑하면 우리가 덤프트럭 아시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막 쏟아내는. 실제로 위에서 12장으로 내려가는데 그걸 조여주는 음식물이 갑자기 내려가지 않도록 조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잘라져서 없거든요. 그 음식물이 입에서 식도를 통해서 바로 소장으로 가니까 급격히 혈당이 따라 올라가겠네요. 근데 급격히 혈당이 따라 오르고 음식은 지나가는데 그 뒤따라서 인슐린이 따라 올라가니까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는 덤핑 증후군이 위암에서 위를 절제하신 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배웠어. 저 된장찌개에다가 저 삼겹장 된다는 거. 너무 강된장 생강. 그거 아주 나 팁 오늘 배워 생강. 간다 내가. 자, 위암 극복 비법을 알려주신 이정수 씨 고맙습니다.